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 위원님, 울고 웃는 그런 증시가 됐을 것 같습니다. 어떤 네. 분들은 굉장히 좋았겠지만 네. 어떤 분들은 또 많이 빠져서 슬퍼한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은 굉장히 잘 가다가 막판에 좀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어요. 그리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더 키워 나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판단해 주시죠. 역시 이제 뉴스 계속 보셨고 어저께 이제 새벽까지 잠 못 주신 분은 이런 뉴스 보고 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이제 나스닥이 떨어졌지만 그나마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졌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또 아주 행복한 소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연론적으로 보면 오늘 다우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네. 다우지수가 3% 올라, 뭐 더 이상 올라가게 됐는데 사실 4%까지 예, 예. 오르기도 했는데 좀 예. 일부 반납을 했죠. 예, S&P 500도 한 1.2% 올랐고요. 나스닥은 결국 떨어졌습니다. 1.5% 떨어졌지만 장중 기준으로 보면 3대 지수가 오늘 모두 사상 최고가를 쳤거든요. 그만큼 시장이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졌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오늘 다 올라갔었고 특히 이제 에너지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무려 오늘 15%가 에너지 섹터 자체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만큼 오늘 유가가 반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가는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렸지만 바로 40달러 선을 회복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뭐 뉴스를 들으시더라도 이제 이건 행복한 소식이죠. 네. 어찌 됐건요. 화이자랑 바이오엔텍이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지금 90% 이상이다. 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모두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네. 90%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과학자가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파우치 박사가 그동안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파우치 박사가 그동안 50에서 60%면 아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했고요. 또 잠시 전에 보면 미국의 이제 우리를 보면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희망적이다. 그리고 이거는 팬데믹을 끝낼 수 있는 상당히 고무적인 소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 자체를 좋게 보게. 또 일부에서는 뭐 오늘이 그 화이자 이런 소식 나오고 나서 뭐 인류와 과학의 뭐 아주 위대한 날이다는 얘기도 하고 뭐 각종 찬사가 나오는 거죠. 어두운 터널의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러니까요. 오래 기다렸잖아요. 네, 상당히 약간 네.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여하튼 그럴 정도로 모두 이제 기쁨에 박수를 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화이자 이사의 멤버이자 FDA 전 커미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2월 말 정도 되면, 빠르면 12월 말 정도 되면 제한적으로 이제 사용이 시작할 얘기하고 있고요. 1분기 말에는 이제 광범위한 사용 가능하다. 그래서 근데 벌써 발빠른 것은 이게 뭐 내년에 내년까지 1억 개를 뭐 생산할 수 있다, 뭐 5억 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제 벌써 바이든 당선자죠. 당선자가 네. 전 국민한테 이미 이건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던 거지만 전 국민 무료로 백신을 맞추겠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건 전부 다 한껏 들뜬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화이자뿐만 아니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수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 되겠고요. 따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1월 해갖고 상당히 많은 것들이 긴급 사용 승인까지는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이 전반적인 큰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모든 이제 대통령이 당선자가 나온 거죠. 물론 일부에서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 아직도 이제 인정 안 하고 있고 계속 법정 소송 간다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끝까지 가는 거는 그렇지만 어찌 되었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오늘 이제 하루로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네. 일주일 평균이 10만 8천 명을 찍은 거 아닙니까? 이거 사상 최고가 이거 사상 최고 수준이니까 엄청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런 차 이런 소식이 나온 거든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 다만 오늘 주시장 이제 상당히 과격하게 움직였다고 좀 보고 있는데요.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는데요. 딱 그림으로 한 문장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왼쪽은 잘 안 보이지만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일 왼쪽은 항공주고요. 그다음 섹터가 은행주입니다. 은행주. 네. 그다음에 에너지 섹터가 올라갔고요. 네. 당연히 재택근무 치는 것도 훅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반적인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린 시장의 이해가 되겠고요. 종목별로 몇 가지 특징적인 거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려 누가
그 크루즈를 타고 20박 20일 가겠냐는 건 나중 얘기고 일단 주가는 급하게 반등하는 거죠. 지난 5월 달에도 경제활동 재개 관련주가 급하게 올랐던 적이 올라간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 보면 보잉 같은 경우에도 뭐 100달러 이하 같은 것이 108박 더블 났거든요. 그런 장이 올 수 있도록 있는 거죠. 주식은 모르는 겁니다. 카니발이 오늘 40% 가까이 올라갔고요. 네. 사우스웨스트 아이라인도 항공주죠. 전 세계에서 2위의 저비용 항공사입니다. 오늘 10%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부킹홀딩스는 엑스피디아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여행 사이트를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부킹홀딩스 뭐 호텔스닷컴에 하고 수많은 것들 같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프라이스라인 아마 해보신 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역경매 사이트 그 하는 곳인데요. 20%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디즈니도 오늘 13%나 급등했습니다. 디즈니 결국 극장도 한번 다시 가보자 이거 아닙니까? 네. 여행도 가고. JP모건도 14%. 그러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은행이 제일 좋아지는 건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당연히 14% 올라갔고요. AMC죠. AMC는 불과 며칠 전에 이제 계속 파산을 경고하고 증자하면서 난리 났던 건데요. 이게 전 숫자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57%가 오늘 급등했습니다. 57%.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사실 이제 이전에는 영화관에 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계속 이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네. 이제는 좀 시도해 볼 수 있을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한풀이 올라가는데 뭐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재택 관련주는 이제 줌비디오 같은 경우가 16%가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과하게 떨어진 거죠. 아마존이 4% 떨어졌습니다. 아마존이 갑자기 4%나 나빠질 일 뭐 있겠습니까? 네. 4% 떨어졌습니다. 넷플릭스요. 지금 100만 왔다고 해서 넷플릭스 다 끊을까요?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6% 떨어졌고요. 원격 우려, 그러니까 텔레닭이 대표 주자거든요. 네. 오늘 13%가 떨어졌고요. 열심히 또 소독하고 집에서 닦아야 되잖아요. 클로락스가 오늘 또 10%가 떨어진 하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좋았던 주식들, 종목들이 좀 오늘 급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이럴 때 좀 매수를 해야 되나라는 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뭐 제 얘기보다는 좀 유명한 분들, 그리고 네. 여행에 있는 분께 얘기를 전해드린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짐 크레이머 말씀드리겠는데요.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때라는 다분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터 북바, 뭐 여러 번 인용해드린 분입니다. 이분도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의 뭐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지금 좀 세게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끝낼 수 있는 이제 이니셔티브를 잡았다는 얘기죠. 네, 계기를 잡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동안 타격을 받았던 주식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긍정론자 불리시한 사람 중에 하나는 역시 펀드스트로에서 탐리인데요. 탐리는 딱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에 선거 딱 끝난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가면 17%가 올라가고 그때 연말까지입니다. 바이든이 되더라도 10%가 올라가고 네. 지금 안 나오고 계속 혼전이 돼갖고 서로 싸우고 뭐 이렇게 되면 그래도 5-6%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했는데 지금 딱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10%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의 시작을 뭐 영어식 표현이지만 베이비 스텝에 불과다. 오늘 이렇게 올라간 건 쉽게 얘기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의 네. 그냥 그 아장아장 발걸음에 그렇죠. 불과하다는 거죠. 시작에 거잖아. 불과한 네. 것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너무나 지금 위축돼 있다는 얘기고 이분 펀드스를 탑니다.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다 똑같은데 경기 민감주를 사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주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올인돼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 기본이 백신이 나온다는 게 매번 하는 얘기인데 백신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다니면 네. 너무 위축된 것들이 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약간 과격하게 움직였지만 상대적으로 이 시청자분들 저희가 채팅창 보면 분위기를 알잖아요. 저도 이제 다 각종 커뮤니티를 보면 알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시는 분들의 80-90%는 성장주에 올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빅테크 이런 것들 그리고 소형 성장주에 올인되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블랙락이 오늘 부회장이 모처럼 오늘 언론에 등장했는데요. 이건 약간 특이합니다. 백신 개발이요. 백신 개발 소식이 오늘 주시장의 급등의 주요 배경 분명 맞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이든 후보의 당선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특이한 접근인데요. 왜냐하면 미국이 다시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바이든 후보가 우리 시각으로는 일요일 날 오전에 했던 연설에서 미국이 다시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다 그런 표현이 들어갔잖아요. 네. 딱 그런 얘기거든요. 국제적으로 당면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했던 거가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국제적 문제를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협력의 관계로 가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트윗을 하면서 상당히 예측이 쉽지 않은 분으로 얘기하고 변동성을 네. 가져온 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다들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거는 이제 시스템을 갖고 활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의 어떤 힘들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예측 가능한 접근으로 가는 세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들 참 오늘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네네. 일단은 시장을 좀 주도해줬던 게 아까 유가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오늘 유가 흐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유가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 뭐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다시 돌아다니다니까 40달러 바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이제 금값은 또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또 금리락도 상대적으로 반대 인 경우가 달러인데요. 달러는 또 오늘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조금 경기가 살아난다면 돈의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 10년물 금리의 상승으로 오늘 영향을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같은 방향으로 하여튼 플러스 마이너스는 착착착착 오늘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사실 이런 흐름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기보다는 그동안 네. 좀 주목을 했었던 그런 종목들이 또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니오가 그중에 하나인데요. 아, 요즘 하루도 빼놓지 네. 않고 니오를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제가 니오를 계속 말씀드리는 니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 전기자동차의 시장의 흐름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JP모건이 가장 강력하게 불리치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요. 한 3주만 오늘 또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1에서 46달러를 올려갖고 오늘 뭐 주가는 7%가 급등했습니다. 보니까 8거래일 거의 9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스터카드도 올랐고 비자카드도 올랐는데요. 뭐 여러 가지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결국 소비가 늘어나면 바깥에 나가면 돈이 되는 거죠. 마스터카드 약간 모자랐지만 비자는 오늘 또 사상 최고가를 바로 기록했습니다. GM도 GM 대표적인 임의 소비자이고요. GM이나 임의 소비자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면 자동차 사는 딱 그런 그림으로 이미 소비재 경기 민감주 흐름을 보셔야 되겠는데요. 44달러에 46달러로 모건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우버 리프트는 계속해서 똑같은 흐름입니다. 특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을 맞고요. 이제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돌아다닐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택시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합성 우리를 한번 우버 프리 예, 그런 거를 타기에 찝찝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여행 갔을 때 우버를 타지 않은 거 웬만하면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조금이라도 좀 안전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리프트도 한번 20몇 프로인가 오늘 급등했을 겁니다. 우버도는 4% 올라갔고요. 옐프 같은 것도 오늘 매도해서 중립을 올라가면서 주가가 꽤 올라갔던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백신이 나와줌과 동시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는 조금 끝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어저께는 이제 그 바이든 시대의 투자 전략을 네.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백신이 나왔던 코로나 백신이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백신이 앞으로 이게 될지 안 될지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런 시각이 있다는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백신이 개발이 만약 성공했다고 생각해 보시죠. 네. 그럼 많은 사람이 맞으면 어떤 거랑 같은 얘기냐면 글로벌 경제가 회복 모드로 이제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올해는 엄청나게 각국에서 돈을 풀고 중앙은행에서 틀고 정부 차원에서 돈을 예산을 집행한 거 아닙니까? 통화정책이랑 재정정책을 갖고 엄청 했지만 아직 효과가 본 적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6개월, 1년 지나면서 내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것을 아마 큰 틀의 배경으로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위축됐던 거는 주식으로 보면 가치주거든요. 가치주. 네. 그러니까 안 오른 것들. 그런 것들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앞설 수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대형주. 지금은 안전한 기회에서 대형주 몰려간 거 아닙니까? 초대형주 이런 것들인데요.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국이 안전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미국 네. 경기가 그나마 조금 덜
회복 했고 이익증가를 켰는데 이제 미국 바깥에 다른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을 얘기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금리는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금값은 조금 쉬는 그런 그림을 보여야 됐고요. 바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오늘 나스닥의 상승률 하락했지만 네. 나스닥보다 상대적으로 다우가 강했던 그런 것으로 우리가 결론 지어 볼 수 있어야 되겠고요. 앞서 톰리도 얘기했지만 꿈과 희망을 제가 무모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네. 짐 폴슨이라고 루월드 그룹의 수석 투자 전략가 워낙 여기가 자주 인용하는 분인데 이분이 제가 오늘 본 사람들 중에 가장 강력하게 아마 여러분들 꿈과 희망을 꿈 필요하신 분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효과적인 백신이 성공적인다는 것을 전제하면 기존 글로벌 그리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상향될 거라는 얘기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거든요. 내년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봄부터 만약 돌아다니고 한다 그러면 화장품도 더 팔리겠죠. 아주 딱 간단한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러면요. 기존의 S&P 500 주당 순이익이 올해는 130달러로 줄어들었고요. 참고적으로 작년엔 160달러였는데요. 내년에도 160달러 정도가 지금 160에서 170달러 정도 예측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170달러인데 이 사람 얘기는 200달러까지 올리시다는 겁니다. 200달러까지 올리면 지금 PR 대충 about 20배 정도 얘기하거든요. 200 곱하기 20 하면 S&P 500이 4천까지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겠고요. 네. 앞서 종목 선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점점 성장 섹터를 좋아하고 저도 뭐 알려진 사람들 그쪽에서는 어찌됐건 가치주나 성장주를 보면 가치주의 일변도 가치주가 너무 적고 성장주에 많이 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드리면 올해 들어서만 보더라도요. 위가 성장주인데요. 성장주 27% 올라갔고 가치는 5%가 마이너스 났거든요. 딱 오늘만 보면 가치주가 5.8% 올라가고 성장주가 1.2% 떨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성장주를 다 팔고 가치주로 올인해 그런 것이 아니라 성장주만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시각을 높이시고 네. 늘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균형감 있는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라는 네.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까워지는 우리가 이제 성장주만 좀 주목을 했었다면 이제는 좀 눈을 돌려서 가치주까지 함께 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돌아오겠습니다.